오늘 해주실 말씀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예,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그 성서 말씀의 이제 기록 목적이 뭐냐? 네. 이렇게 이제 나에게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영혼, 구원, 네. 또는 이제 영혼, 재창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영혼, 구원, 영혼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네. 그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죠. 네. 예, 덧붙여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면.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된 게, 네. 표면적인 문자적인 겉뜻이 있고, 네. 이제 문자적인 뜻 이면에, 네. 심층적이고 숨겨진 속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속뜻이 바로 깨달아야만이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34절인가? 네.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게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서 네. 진짜 속뜻을 밝혀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네. 창조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의 속뜻을 발견할 수 없다면 네. 그 구덩이에 빠진다. 네.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오늘날 우리 가르침이 네. 우리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올바르게 이해된 것을 삶의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안타깝게 현재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이 영혼이 재창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나 자신의 영혼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또 실천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재창조된다. 이게 이제 또 생소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이다. 근데 이제 영혼 구원이 이제 구원이라는 말과 그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된다라는 말이 이제 속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그 영혼 창조와 영혼 구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영혼 있겠네요. 재창조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재창조. 영혼 재창조와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 같은 그렇죠.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뜻이 있겠습니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죄악에 빠졌던 그 영혼을 구원한다. 그 죄악에 빠졌던 영혼을 다시 창조한다. 이제 이런 말이 된다는 거니까.
크레이 목사님,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